특별한 꿈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도 없던 학생들이 모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임한 일명 날라리 교장 선생님. 이상한 탈을 쓰고 등교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학교를 돌면서 버스킹을 합니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수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독특한 교육법과 좀 특별한 제자들의 이야기, 방승호 선생님의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최초의 모험 상담가이시고요. 네. 또 실제 8집의 음반을 낸 가수이시기도 하고요. 또 지난해 헬싱키 국제교육영화제 초청작 다큐멘터리 스크로버락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 이렇게 상담하다 전교생 상담하다가 팔자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아이들 꿈을 물어보다가 네 꿈이 뭐니 네 꿈이 뭐니 네 꿈 물어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꿈은 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 꿈 가져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내 꿈을 이뤘을 때 훨씬 파워풀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이제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노래보다는 아이들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하다 보니까 8번까지 되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이게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네. 음원에 있어요 라는 소리예요. 이거 정식 다 음원입니다. 그리고 백위 안에 네. 한 곡도 아니고 두 곡도 아니고 다섯 곡이 들어가신다. 백위 안에요? 그럼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사람들 다 놀래요. 근데 사실 음반 내 우리 가족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백위 안에 들어간 건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속칭 문제아들을 변화시킨 방승호 선생님의 교육법이 참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2007년도 제가 아연산업정보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교감 발령 받으면 이게 사실은 이게 한 20년 이상 걸리거든요. 교감 발령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감 발령하고 우쭐해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연산업정보학교는 무엇 하는 학교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엇 하는 학교일까요? 어떤 학교일까요? 어떤 학교? 마포의 굴레방다리 옆에 있는데 서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공부보다는 좀 다른 곳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고2 11월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가지고 고3을 이 아연산업장부학교에서 보내고 그런 다음에 졸업장은 원래 다니는 학교 졸업장을 주는 아주 독특한 학교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올까요? 제가 이제 반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는 분들만 오는 학교입니다. 4시간도 떨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교 조건은 쉬는 시간에는 놀다가 수업 시간에 다시 자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천재로 변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교감으로 처음 발령받고서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럼 이제 교문 지도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가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일단 손에 책가방 든 놈이 있다 없다?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가방, 손에 책가방 든 아이들이. 그리고 머리가 다 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복도 다 달라. 그리고 눈꼬리가 다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시커먼 애들이 810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야. 와,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나? 고민이 되잖아. 그래서 교무실에 또 들어가나. 교무실에 들어가면 막 여기서 퍽, 저기서 퍽, 야, 인마, 막 오토바이 훔쳐서 걸린 놈, 지각한 놈, 선생님한테 대든 놈. 핸드폰이 그때 그렇게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 핸드폰 훔쳐가 중국에 수출한다네. 아이들이 무역의 역군인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이거 뭐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 순 없다. 이렇게 살 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하는 조건이 아이들이 진짜 뭐 고등학교 2학년 고3을 여기서 보내는데 애들이 정말 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주자.
애들이 뭐를 할까? 애들 전부 다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예 노래방을 하나 만들어줘. 노래방도 그냥 노래방이 아니고 정말 퍼펙트하게 방음 장치 되고 그 안에 피아노 한 대하고 노래방 기계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노래 좋아하는 애들 하루 종일 뭐만 한다? 노래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좋아하는 애들 한 달 막 요리하면 한 석봉 됩니다. 그리고 만화 좋아하는 애들은 만화 그리고 만화 얘기하고 그 시간에 영어책을 보면 어떡할게. 뺏어요. 수학책 뺏어. 이놈의 자식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다고 뺏는 거야. 정말 그렇게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막 인정받고 하니까 정말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학교가 점점점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학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뭘로 뽑을 것 같아요? 뭘로? 뭘로 뽑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 성적으로 뽑아 성적으로. 근데 성적으로 뽑을 수가 없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다 바닥이죠. 그죠? 바닥.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출결과 봉사활동으로 뽑는데 어느 날 아이들 그렇게 성적이 다 나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왜 공부를 포기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게 그 질문이 저한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질문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왜 포기했을까요? 애들이 공부를 왜 포기했을까? 그런 질문을 계속하다 그러면 그 애들이 공부 포기한 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게 그래 한번 전교생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한 명 두 명 다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교생. 근데 애들 오라고 해서 교장실 오면 이놈 자식들이 한번 오면은 절대 안 와요. 뭐 내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조근조근 얘기하면 인사 몇 번 하고 다 입을 닫는 거야. 내가 상담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제가 상담법이 잘못된 걸 알면서 정말 전교생을 상담하면서 아이들하고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상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학교가 27개 학급이었었는데 교실마다 찾아다녀. 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교 앞에 단상에 들어가면 안 돼. 문만 빼끔 열고 얘들아 교장쌤이야 그러면 애들 이렇게 쳐다봐요. 첫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복도에서 만나니까 아이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2주일 딱 되고 야 나 교장이야. 우리 학교 누가 제일 잘생겼니? 그럼 교장쌤이야.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막 인사를 하면 내가 손을 내면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구나. 그러고 3주일 정도 돼가지고는 아이들한테 야 교장실 오면 초코파이 무한리필이야. 그렇게 해서 초코파이를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하는 거야. 오기 시작해가지고 왔을 때 애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딱 왔을 때 정말 회의를 한다든가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왔을 때 아들 맞이하듯이 빨떡 일어나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 초코파이도 친구 것까지 주고 그러면 이제 걔들이 이제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 이제 속내를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톡에 막 100명이 왔을 때 얘기 못하니까 교장쌤 저 오늘 상담하고 싶다. 야 스케줄 다 잡아서 오늘은 안 되겠는데 야 이번 주 언제 가주냐 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오면은 자기 얘기를 정말 잘해요. 그렇게 해서 10명, 20명, 50명, 100명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공부한 포기가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를 왜 포기했는지 궁금하시죠? 아이들이 왜 공부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공부가 일단 재밌지 않으니까. 네. 아니면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서? 그래도 거의 근접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공부 엄청 잘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전교생을 상담하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 포기한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과목으로는 수학 그 X가 애들이 그 X하고 똑같으냐고 그 애들이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번 반 이상의 아이들이 이렇게 좀 그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거는 엄마 아빠의 다툼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경제력이 약화되니까 그 엄마 아빠가 사실 우주 같은 존재였거든요. 네. 인간은 사실 불안한 존재인데 그 불안이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커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찾던 그 존재감, 부모한테 가졌던 신뢰감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이들이 친구한테 넘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가 이제 어릴 때 보면 막 친구가 어떻다면 막 목숨 걸고 친구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전부 그 시절에 가는 데가 어디냐 보니까 전부 공부 포기하고 가는 게 전부 다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PC방으로 가가지고 거의 많은 그 기간이 한 기른 아이들은 5년 정도를 PC방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저 사실은 아이들 상담하면서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 본래 여러 가지 친구 문제, 성적 문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공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위로해 준 게 게임이라는 걸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하고, 야,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상담을 참 내 아이들도 많이 했지만 외부 분들도 많이 해줬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서너 번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며느리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 게임하는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그렇게 착했던 애가 게임만 하면 막으면 막 컴퓨터 집어던지고 엄마한테 막 정도 이상의 막 행동을 하니까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살려달라고. 아,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아이들한테 치명적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자. 그게 이제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그래, 내가 농담으로 하는 게 인터넷 중독자과를 한번 만들어.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농담이 시작한 게 e스포츠과를 만든 거예요. e스포츠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걔들을 어디서 가르칠 거야? 학교에 있는 컴퓨터는 사양이 낮아서 이 게임이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아, 그러면 바깥에 PC방으로 하면 매일 어떻게 나갑니까? 그 순간에 이제 딱 생기, 그래, 아예 이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PC방을 한번 만들어보자. PC방. 선도 진짜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선을 깔아가지고 총성은 진짜 총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좋은 시설,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 게임한 게 송출될 수 있는 방송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PC방을 만들어 온 거예요. PC방을 만들어면 저는 교직 생활 지금 34년 정도 됐는데 제가 34년 동안 수업 태도가 그렇게 좋은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한번 앉으면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다음 화장실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가더니 뛰어갔다고 참다 뛰어갔다고. 지각 있을 것 같아 문 열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 가, 집에 안 가. 그럼 정말 어떻게 하면 애들이 갈까요? 전기 내려야 가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막 그 집중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걸 누가 가르칠까? 우리 학교가 아까 제가 공립학교라고 했어요.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 공립학교인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정원이 30명이었는데 30명당 교사가 2명이 배치가 돼야 되는. 근데 다 시설도 만들어 놓고 뭐 다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혹시 게임할 수 있는 선생님 있냐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요새 임용고사가 이게 게임에서는 붙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서 막 이렇게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는데 당시에 또 제가 집중하던 게 뭐였냐면 상담. 어떤 상담이냐면 기존에 하는 상담을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상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상담이거든요. 그런 상담을 제가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한계를 느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매주 한 번씩 우리가 한 거를 애들한테 적용도 해보고 적용한 사례를 다시 우리끼리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날도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딱 들려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한 분이 딱 뛰는데 아, 그 선생님 컴퓨터 선생님. 야, 네가 와라.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이렇게 자기는 게임에 깸짜듬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따라서 할 테니까 그냥 오기만 해. 올 때 네 혼자 오지 말고 제일 마음에 맞는 선생님 한 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임용고사 그 동기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학교에 이제 와서 발령을 딱 내줬어요.
발령을 딱 내주니까 일주일이 딱 되니까 막 나만 보면 막 배꼽 인사를 하는 거야. 너무 고마워. 왜 고마워? 맨날 자습이잖아.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2주일 되니까 얼굴이 뽀얘졌어. 그리고 학교 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학교에 이렇게 대전표 하나 그려놓으면 돼요. 오늘은 너하고 나하고 싸우고 너하고 싸우고 이렇게. 그리고 그거 나중에는 그 반장이. 그러니까 막 2주일 되니까 막 얼굴이 뽀얀 얼굴에 막 그 막 인사를. 그러고 나서 3주일 되고 4주일 되니까 선생님들 얼굴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나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 게임하는 아이들이 이게 그래도 학급이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놔뒀다가 이제 뭐 사진도 갖고 오라고 뭐 또 종치면 게임하던 거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뭔가 누가 하지 말라는 느낌만 들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분노 표출이 걸름장치가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네가 뭐 가리키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하니까 그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아 뭐 아이들한테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 거죠. 아 못하겠다.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 못 있고 이제 그 다른 학교로 가고 그 여선생님도 막 맨날 앉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못 해먹겠다고 막 그런 그 여선생님까지 가면 저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저는 뭐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 게 그 여선생님 못 가게 이제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담이 있었는데 맨날 산책을 하면서 맨날 뭐 다른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거야 저런 방법이 있을 거야 매일 그 선생님 달래는 게 이랬어요. 애들 막 이렇게 게임만 하니까 손털기라도 시켜라. 정말 교육과정이 특별한 게 없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막 가는데 어느 날 여선생님이 손바닥을 탁 치면서 교감 선생님 자기가 방법을 찾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전부라 프로를 꿈꾸는 아이예요. 프로가 되고 싶은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프로 구단이 있는지도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정말 궁합은 통한다고 프로 구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안에 감독님들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이제 뭐 한국 사회 이렇게 한치 건너면 다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감독님들을 이제 가서 섭외를 해서 아 우리 학교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막 근데 그 여선생님이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보면은 밤 2시, 1시 막 12시 그렇게 오늘도 어디 감독님 만나고 집에 들어갑니다. 너무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 선생님 늦게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도 돼? 그러면 이 또 게임하는 친구들은 낮에 다 자고 또 밤에만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 밤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다가 막 얼르고 절르고 뭐 정말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이런 게 하나 생겨야 된다고 해서 감독님 설득해서 어느 한 감독님이 아 그럼 알았다 해서 이제 학교에 강의를 하러 옵니다. 와가지고 저는 지금도 진짜 그 장면을 못 잊어요. 딱 감독님이 그 단상에 딱 섰는데 아이들이 거의 신을 영접하는 표정이에요. 아 정말 이 만약에 진짜 신이 나타났다면 이런 표정일 거다. 정말 신도들이 이런 표정을 적을 정도로 그분이 한마디 하면 말씀이 아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정말 말씀인 거야 말씀. 그리고 그분이 입 딱 열면 쫙 아 이런 게 고요구나. 이런 게 평화구나. 아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감독님이 강의를 하고 갔잖아요. 그러나 그 여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선생님은 신과 동격이 된 거야. 아하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그 방송과 텔레비전만 보던 감독님을 모시고 오다니 애들이 뭐 해도 안 듣던 아이들이 감독님 한번 이렇게 왔다 가니까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장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다양한 거를 아이들한테 시도를 합니다. 정말 한 짧은 2, 3개월 안에 아이들이 정말 중독이 아니고 몰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좀 아, 이 아이들이 천재였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했어요. 용산 KTX 타는 데 가면 그 e스포츠 스타디움이 있었어요. 그 스타디움에서 전국 PC방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배낭에다 뭐 메고 자기 키보드하고 마우스 메고 새벽에 잠바 딱 입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옛날 그 검객들이 바닷가에서 칼싸움 하듯이 쫙 모이기 시작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한 명이 탄생이 되는데 그게 준프로예요, 준프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준프로가 막 계속 탄생이 되는 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딱 게임 방송에 나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스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걔한테 반말을 못 해. 그리고 애가 이렇게 어깨에 기부스 들어간 게 보여.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정말 아무 기대감이 없었어요. 정말 기대감이 없었어.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회 나가기만 하면 힘들고 그중에서 정말 그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 MBC 그 당시에 시선 집중에 나가서 새벽에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프로구단에 가고 막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런 변화가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 천재였구나, 천재. 그리고 첫 해에도 대학을 거의 60%에서 70%가 지나갈 좋은 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정말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그런 대학에 가서 그 교수님들이 와서 조교도 그 이상의 조교가 없다는 칭찬을 엄청나. 근데 이상 전문가가 없거든. 정말. 그리고 뭐 시키면 정말 몰입을 해서 잘하니까 곳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프로 선수로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교육청으로 다시 이제 장학관으로 가고 이따가 다시 이제 이 학교 교장으로 옵니다. 보니까 그 과가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는 아예 그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를 했고 지금은 롤팀을 만들어서 원업이라는 프로팀을 만들어서 12명 프로팀을 만들어서 프로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교육청으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해서 지금은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죠? 코로나 2020년대 상반기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뭘 하지? 이렇게 헤매다가 그래도 머리에 번쩍하면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롤게임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까지 한 5천 명 하고 있고 요즘은 그걸로 학교폭력 가피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좀 공부가 느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 롤로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계속 다양하게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뭔가 하려고 하고 정말 자기가 어떤 내가 이거 할 때 강력하게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겼어. 정말 그렇게 힘도 생겼는데 정말 학교가 정말 안정되고 다 좋아졌는데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아주 지금도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혀를 내두는 게 주무시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보통 모르시는 분들 뭐 깨우면 된다 하는데 깨울 수도 없어요. 깨우면 어떻게 애들이 막 또 뭐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깨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놔두기도 애매하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산책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하늘에서 발을 쑤어라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느 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벤트 회사가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문을 쫙 열고 들어가니까 막 탈이 쫙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학교에 와서 교장실에 그걸 딱 놓고 저걸 쓰고 나가야 되는데 애들 말로 이렇게 쪽 뭐 있잖아요. 그죠? 정말 창피해가지고 에이 하고 호랭이탈을 딱 쓰고 한 발짝 힘들더라고. 한 발짝 딱 뛰니까 두 발짝 뛰니까 오던 선생님들이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서 운동장에 딱 나가니까 막 애들이 막 이게 누구야 하면서 막 때리면 나야 인마 그러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날만 제가 아이들 손을 500명을 만진 것 같아요. 2층에서 막 선생님하고 또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점심시간이면 지들이 선생님 힘드니까 지들이 탈 쓰고 돌아다니고 선생님 쉬라고. 학교가 완전히 놀이공원으로 변하고 자기는 어디서 잡니까? 딱 들어보면 어디서 전학 온다고 하면 옛날 우리 학교 전학 아무나 못 와. 막 우리 학교 이거야. 학교가 정말 재미있는 공간. 우리 영화 제목처럼 스크롤락. 정말 재미있는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저는 칠칠 가수 방송입니다. 일단은 뭐 교장 업무 보는 게 주 업무인데 날라리죠, 날라리.
100점 나왔어. 오, 뭐 100점? 그때 중간고사가 100점 나왔어. 오, 시원님 자랑하고 있네. 자랑하는 거야? 정말 학교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학교폭력은 자동으로 줄어버리고 정말 기적같은 일은 또 근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자는 것보다 더 심한 거야. 정말 그 담배 피다 걸리면 보통 서울 시내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3번에서 5번 피면 퇴학이에요. 퇴학. 그리고 퇴학 전에 이렇게 주는 게 전학가라고 합니다. 전학. 다른 학교로. 근데 그 어디서 전학을 받아요. 그 뻔히 그렇게 문제 있어서 오는데.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가지고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보통 이제 퇴학 직전에 담배를 이제 3번 피우던가 5번 펴가지고 오면은 정말 교문에서부터 이렇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면서 와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하,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막 그러면 이거 뭐 규칙이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얼르고 절르고 막 또 부모님 막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한 30분 있으면 또 앞에 그 마을에 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담배 피다 걸리는 거야. 그럼 좀 안 보는 데서 피지. 이게 중독이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중독은 의존의 극단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이나 몸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금방 또 피는 거야.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일단 담배 피는 잡지 마자 했어요. 아 담배 피는 잡 우리가 도망가자. 괜히 거기서 뭐 언성 높이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뭐 스트레스는 안 받으니까. 근데 어느 날 여학생 하나가 교장신문을 빼꼼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교장쌤 오신 뒤로 학교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못하겠다는 거야. 담배 냄새 나가지고. 아 그래? 어우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뭐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알았다 올라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방법이 안 떠오르다. 근데 아침에 다시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쫙 걷는데 머리에서 반짝하고 생각이 하나 떠올라요.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 이 얘기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면 뭐 학교에 뭐 흡연실을 만들었다 뭐 그런 말씀하는데 그건 종래의 방법이고 저는 이 기타하고 앰프 하나를 들고 그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제가 점심 시간에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하니까 이 복도니까 막 울리잖아요, 그죠? 웅웅 울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10명, 20명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해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막, 처음엔 이렇게 난감해하고, 아, 교장선생님 드디어 이렇게 뭐 잘못됐구나, 뭐 그런 농담도 해가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타요, 웅웅 타. 그래서 한 5, 6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모이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타고, 뒤돌아서 가면서 거의 다 손가락 재밌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져요, 아이들이. 환해지고, 그러면서 오후가 되니까 아이들이 영상 찍어서 올리는 애 페이스북 해가지고 우리 교장선생님 화장실 앞에서 노래했다고 다 전교생이 하는. 근데 누구도 담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교생 선생님들 다 알아 왜 불렀는지는. 그때 또 제가 큰 깨달음을 아 이게 말이 다 나는구나. 이게 잠재적 교육이구나.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 노래부가 울려 퍼지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정말요. 영으로 줄었어요. 담배가. 저는 문화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주는 힘을 정말 신기할 정도.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대학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첫날부터 화장실 앞에 노래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습관처럼 이제 점심 먹고 화장실 앞에 이렇게 담배 피러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노래하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멋쩍게 이렇게 몸 틀다가 이제 물만 먹고 가는 거야. 물만 먹고 가고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참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참는 거야. 참으면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는 거야. 한 대 필라고. 그러면 이제 그 동네 그 앞 마을 앞에 이제 은행 있고 햄버거 집 있고 그 뒤가 아이들 많이 피거든요. 아주 적지야 적지. 그러면 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우리 노래하는 아이들을 탁 버스킹 조를 한 세네 개 짜가지고 10분 전에 그곳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몸을 흔들다가 멋쩍게 가요. 멋쩍게 가면 이게 몇 시간을 참은 거야 담배. 근데 그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동안은 정말 고이 이제 철이 조금씩 들어요. 아이들이 그동안은 누가 시켜서 하다가 정말 미용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빽빽이도 시키거든요. 자격증 따게 빽빽이 시키고 실습도 몸을 움직이니까 이제 잠이 잘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미용할 때 담배를 피면 손님을 못 맞이한다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본인이 요리하는 아이가 담배 피워서 맛을 못 보면 다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중독, 의존하던 것들을 외부에 의존하던 것들을 그 내부의 의지가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지점이 아주 그게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퍼즐처럼 맞아가면서 아이들이 자기 의지가 알아차는 의지가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담배 피는 아이 이렇게 안 잡은 아이가 우리가 이제 축제 같은 걸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툭 쳐요 나를. 부장님 고맙다. 그러면서 거의 안 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통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이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그때 아이들한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제 일어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상을 어떤 분이 보고 선생님 이참에 한번 금연송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무슨 금연송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유명한 작곡가를 안다는 거예요. 누구 알았더니 뭐 SG 워너비의 그 랄랄라 노래 만드신 안영민 선생님을 아신다는 게 그리고 내 앞에서 막 카톡을 왔다 갔다 그것도 제자거든요. 소개시켜주는 게 그래?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가사를 쓰라는 가사. 근데 저는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이제 정말 두 줄 이상 쓰면 쓸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써? 근데 제가 뭘 했습니까? 전교생 상담을 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내일 가사를 보내는 게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애들 상담을 그대로 썼어요. 다 되는데 뭐만 안 되는 것 같다? 담배만 안 되는 것 같다. 애들이 그 건물 옆에 등나무 밑에 담배를 많이 폈거든.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꽁초가. 이놈의 자식들 혼을 내야지만 막상 보면 천진하고 정말 담배 피다 걸린 애들 보면요. 얼굴이 너무 천진해. 체구도 작고 천진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쓰러운 맛. 도망가는 너희들의 그 뒷모습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그렇게 가사를 써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곡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다 되는데 담배는 안 되는 것 같다.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 꽁초가. 이놈의 자식들 오늘 내야지만 막상 보면 천진한 얼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쓰러운 맛. 자신도 모르게 담배 사랑을 팔고 하는 것.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단다. 염려하지 마. 할 수 있단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담 100번 한 것보다 노래 한 번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르바이트를 아이들이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불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이불집에서 하루 종일 이 노래 틀어요. 제가요 체육관에서 뭐 잠실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 노래 계속 틀었어요. 막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막 자존감이라는 게 막 학교에 대한 애착심.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좀 이상한 짓 하려면 친구들이 막는다. 우리가 아무리 단속해도 안 됐던 것들이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뭐 그렇게 평화로 좀 뭘 하겠어요. 정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관계 좋아지니까 자기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정말 제가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말로 해서는 도저히 머릿속 아이들이 뭐 계속 딴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 안 오니까 그래서 바꾼 게 제일 먼저 팔 씨름을 합니다. 팔 씨름. 팔 씨름에서 손을 딱 잡으면 힘 없어요 라는 게 거의 공통적으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손을 이렇게 껴요. 이길라고. 그러면 딱 끼면은 막 힘을 주면은 어떤 아이는 푹 넘어가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엄청 강해요. 그럼 너 운동했어 하면 운동했다. 운동했어 한마디가 정말 한 시간 어떻게 하면 평생 역사. 보통 태권도 3단, 4단, 유도 그러다가 몸이 좀 다쳐가지고 그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하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학교 온 거예요.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팔씨름 한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동전 하나를 줍니다. 동전 하나 호주머니에서 제가 이제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요. 그럼 동료님이 마시는 거예요. 눈 감고. 눈 감고. 자, 눈 떠보세요. 자, 동전 어느 손에 있는지 맞춰보세요. 뒤집어봐서. 세게.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세게. 잘하는데. 한번 더. 감이 좋아. 감이 좋아. 자, 저. 그러면 동전이 딱 나오면 입에서 뭐가 나와? 감탄이. 없으면 에. 입에서 감탄이라는 게 나와. 이 감탄은 제가 보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싶어요. 나 뭐 속에 있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은 감탄을 많이 자아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거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했잖아. 세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한테 동전을 주는 거야. 야, 선생님 눈 감으라고 그러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걔가 선생님 눈 감으세요. 그러고 지가 막 그러고 내가 가르치면 막 둘이 어느새 만약에 이제 정말 그렇게 두 가지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발등을 서로 이제 그 다음에 앉아서 두 개 있으니까 일어서서 서로 손잡고 서로 발등을 먼저 밟는 거예요. 발등. 이렇게 밟으면 지는 거야. 좋습니다. 네. 자, 몸 짚고. 자, 준비. 좀 들어. 시작. 오, 발등 받고 나면 요까지만 하면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대들어서 왔다니 지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 나도 잊어먹어. 서로 공간이동이야. 완전 공간이동. 정말 그 전에 그렇게 복잡했던 순간이 한 5분, 10분 놀았는데 그건 언제. 그거 생각하려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순간이동으로 지금 이곳에 here now 여기에 있게 딱 만드는 거고 야 이거다. 이거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정말 속에 있는 그냥 너무 스스럼 없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의 장애물도 서로 얘기하고 그 또 다른 나거든요. 그 분노하고 힘들게 했던 그 또 다른 나를 수용하는 그런 자 그런 걸 좀 쓰게 합니다. 종이 한 장 주고 지금 기분 어떠냐 해서 그렇게 쭉 하고 아이들한테 기분 얘기하고 좋았던 적이 언제니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여행 갔던 거를 최고로 쳐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 올랐을 때 핸드폰 사 애들 좋았던 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았던 적이야 너 좋은 거에 반대는 뭐야 그러면 싫었다 나쁘다 그러면 또 그 나빴던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빴던 거에 막 공통적으로 엄마 아빠 사이가 아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우리 아주 대한민국 아이들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실내에 있는 선생님이 하나 나타났지 같이 속에 있는 자에게 그때 이제 꿈을 물어보는 꿈 네 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이제 꿈 잘 없는 아이들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그러면 애들이 얘기를 못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렇게 하늘의 천사가 너한테 탁탁 이렇게 탁 너한테 메시지를 주었어 if로 하는 거야. 만약에 정말 네가 딱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하고 싶은 거 한마디만 하면요 술술술술 하고 싶 정말 인간은 뭐 수도 없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정해놓고 그 중에서 정말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자 우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 아주 쉬운 거 집에 가서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거 뭐 자격증을 없으면 어느 자격증 있는지 알아보게 한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자기가 진짜 이제 수학을 한번 하고 싶다면 수학책 기초 5학년 거부터 한번 보겠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 그 한 장 본 거를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저녁에 안 책상에 탁 앉아서 그 공부한 장면을 보내. 그러면 애한테 물어봐요. 네가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뭐냐? 그럼 전부 다 잘했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딱 카톡으로 오면
잘했어. 최고야. 너 최고야. 너 할 수. 그렇게 해서 보내면 학교에 오는 발걸음이 틀린 것 같아요. 아이들.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본래 다니던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아버지가 아빠가 이불을 끄집어 댕겨서 이렇게 해도 이불 잡고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 7시면 문 열면 아이들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가 조금만 재밌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자기 꿈 찾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모든 게 궁금해. How's your day? Oh, tell 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Oh, tell 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You're every picture. 우리가 보통 보면 누가 막 뭐라 하면 아프죠, 그죠? 독화살을 맞죠, 그죠? 독화살을 맞으면 대개 보면 어떤 놈이 독화살을 쏴서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독화살을 맞는 거예요. 어떤 놈이 쐈나? 그리고 또 쫓아다니면 세 번째 독화살을 맞. 사실은 그 독화살을 그런 자기 왔을 때 화살을 빼면 되거든요. 빼면 되는데 그런 마음의 열을 못 갖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독화살을 바로 보고 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노래 아이들 공부송 결국은 배워서 남준한테 배워서 남주는 그런 아이도 되고 또 자기 삶에서 공부 꾸준히 평생 공부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 배워서 남준아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워서 남준 하더냐 엄마가 그러시더냐 내 한몸 챙기기도 버거운 세상인데 남주려 배운다더냐 세종대왕 이순신도 5000년에 안 들면 내가 할 일 따로 있단다 너 하나 태어난 게 기적이 아니겠니 군대로 뜻대로 저질러보자꾸나 배웠어 남주나 내 손에 만드는 내 인생 그래도 짜릿하게 화끈하게 한 세상 살아야지 아 남주나 난 오면 남줘도 괜찮지 그것도 멋있잖아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한편의 뮤지컬을 본 느낌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제자들에게 네네. 한마디 하시는 거 어떨까요? 얘들아, 니네들이 그 배우에서 춤춰줬던 노래 지금 나가고 있단다.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하고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항상 하던 얘기지. 재밌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꿈이 무조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니네들 덕택이다. 땡큐 베로마치. 네, 아마 학생들도 엄청 반갑고 신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배워서. 자, 사세계 공동체 스미나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김가영 씨의 질문입니다. 전교생과 상담하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제가 방송에 이제 가끔 나가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게 신기하다는 말. 정말 평범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고
평범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라고는 지금 거리가 멀어 보이시는데. 아니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피합니다. 좀. 네. 내성적인데 정말 아이들 상담하다 팔자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내 의지보다 앞서니까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하냐 하는 신기할 정도로 네.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럼 선생님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있으세요? 지난 거 보니까 고3 때 음악 선생님이 야, 너 성악해, 노래해. 그게 보이지 않게 저한테 그 이렇게 아이들하고 노래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다면 어깨가 으쓱하실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요. 나 덕분이야 하고요. 자, 다음 질문 볼까요? 한재현님의 질문입니다. 방송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학교 졸업하고 작곡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 다닐 때 아침 8시 반까지 등교였었잖아요. 저희가 학교에 과도 많고 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교실이 참 많았었는데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모든 교실을 돌아다니시면서 얘들아 굿모닝,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매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교장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오전에 회의도 많고 참 귀찮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네. 저걸 알아주니까 고맙네. 사실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장실에 그냥 찾아오게 하니까 아이들이 안 왔어요. 그쵸. 오더라도 다음 선수가 안 와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호객행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호객행위 하는데 내가 뭐 교장 있네 하면 더 안 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단상이 안 올라가 문만 빼끔 열고 굿모닝, 땡큐. 그러니까 애들이 또 어려운 단어 쓰면 또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또 27개 학급이었거든요. 도는데 그렇게 도는데 한 20분이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았고 그 이후로 아이들이 훨씬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여는 장벽을 여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이들이 정말 교장실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재현아 이렇단다. 고맙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매일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 못하는데 장점 하나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게 없는데 뭐 하나 시키면 꾸준히 해요. 그냥 이렇게 그 습관이 이렇게 좀 말 빨리 몸에 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과 잘 소통하면서 살아봐야겠다. 나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인은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어쩌면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마음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바라보는 창조주의 마음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란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일, 그 나침반이 되어준 세상의 모든 스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세계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